있어요? 1박 2일. 네. 한국인의 밥상을 한번 시도해. 어, 괜찮네요, 그건요. 뭐. 뭐 나쁘지 않죠. 그래서. 나도 이건 내가 싫어. 내 정신에 내가 좋아하는 우리 종민아 사랑해요. 아 이렇게 밭중하고도 달라요. 1박 2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과메기를 보기 또 처음입니다. 와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이거 뭔 게 쑥 나타나. 오, 맛있는데요? 어때요? 예, 짜고선 필요해. 대한민국의 황태가 가장 유명한 곳, 강원도 인제 용대리 황태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! 아, 진정한 이 강정의 비주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모든 멤버가 다 이렇게 잘 먹고 있는 거죠? 그냥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. 어? 춥긴 한데 차보단 낫네.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. 막 나한테 뭐라고 편하게 쉬라고 올 동안 아니, 이렇게 두 개 다 그러고 가입된 거 가입된 거 가입됐다고 생각하면 편안하네요. 가입된 거 지금 뭐야. 잘 먹고 왔어? 네, 잘 갔다 왔어. 처음으로 내가 방송 분량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것 같아. 이승기 씨는 누가 밥을 차려주니까 너무 지금 집에 들어온 지 2분 만에 후다니 강정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이야, 진짜 멋있네. 완전 제 스타일. 지금 모든 멤버가 다 이렇게 잘 먹고 있는 거죠. 그냥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나 보다. 너무 이상한 거야. 그냥 차려주고 먹고 술 먹으면 맛있게 먹으래. 우리 프로그램 취지가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. 이따 뭐 밤에 큰 거 있겠죠. 그래가지고 말했어요. 되게 큰 거 있구나. 엄청난 게 한 팔 안 갔다는 말도 있는 거 같아. 나 옵니다. 들어갈게요. 주민이 들어갈게요. 경보가 뭐예요? 항구? 항구는 왜 가요? 네? 옆에. 아, 종민이. 아, 종민이. 아, 종민이. 아니야. 어, 일로 뜨고 일로 오네. 왜 일로 왔어? 꼬마들아. 꼭 인기 좀 그거 하려고. 그렇지. 또 그렇게 부착장이지. 자. 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! 아, 감독님,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가 구룡포항인데 네.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제가 모이게 된 건지 감독님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예. 일단 오늘 한국인의 겨울밥상 맛있는 거 음식 다 잘 맛보셨죠? 너무 맛있어요. 네. 너무 밥만 주시더라고요, 진짜로. 오. 진짜 밥을 너무 잘 주시고. 하여튼 뭐 한국인의 밥상 지금 모두 만족하셨으리라 저는 믿고 있고요. 예. 어, 그러면 일부 특집은 끝났고 예. 어, 제가 2부는 다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거죠? 2부 특집 이제 시작을 할게요. 요즘 제가 꽂혀있는 프로그램이 한국인의 밥상. 네네네. 새로 방송되는 나오는 거. 끝난 거죠 이제.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꽂혀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네. 제가 요즘 두 번째로 꽂혀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뭔데요? EBS에서 하는 극한